저희들이 경남 미량 베스트 캠프 베스트 캠프를 소개합니다. 와우. 친구 중 여태까지.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야, 이 바닥부터 해가지고 말이죠. 예. 이 마루 천장 보세요. 와, 야. 예, 예전에 전통. 예, 전통이죠. 아, 아직도 이런 데가 있어요, 형님? 네. 얼마나 된 거야, 이게? 이 집이 네. 지어진 지가 제가 여쭤보니까 7, 80년 됐대요. 오, 진짜. 몰라. 여러분들, 그, 저 시골,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죠. 저는 있죠, 많죠. 아, 산에서 있어요. 장작 구해가가지고. 양비 이장님 아들. 예, 이장님. 지금도 아버님 아궁이 하시고 소죽 쓰고 다 하시거든요. 소죽을 쓴다고? 예, 소밥을. 소밥을. 염물, 염물. 이런 아궁이의 염물. 그리고 소죽 쓴다 그래요. 소죽 써라 이러면 그걸 써가지고 야 소주 서 있었어 서 있었어 안 되는 줄 알았어 얘기하면서 나도 몰랐어 지금 내 서 있는지 앉아 막내가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지금 앉아있지 마 서있지 마 앉아있어 아니 지금 이승우 씨가 치고 나갔어요 김 씨에게 막내라고 지금 1박 2일의 기수 따라서 그럼요 1기인데요 1기 세월이 지나서 2기가 들어왔을 때 아 그 선배들 참 잘하셨는데 그런 시기가 오지 않겠어요? 예. 전 일기 형님은 시도 안 맥히는 소리. 야생벡터 시도 안 맥히는. 우리가 사실은 그 이게 팜스테이 농촌 생활 체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급자족으로 이렇게 우리가 밥만 해 먹고 그냥 먹고 노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여기 온 이유도. 우리 농민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진짜 힘이 되어 드리고 도움이 되어 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농촌 생활 체험이 아닌가. 아, 맞습니다. 와. 진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배가 안 고파요? 너무 고파요, 형님. 아, 언제 먹어요, 지금. 하나 다. 그러면 이제 세 명은 여기서 식사. 밥을 하고 있고 딸을 만들면 우리가 그 지명도 있는 세 분은 반찬을 지명도 있는 세 분은 시골 가정집 돌아다니면서 예. 오늘 농사도 도와드린다는 말씀 드리면 인사도 드릴 겸 또 먹자 남은 반찬을 좀 얻어오면 다녀오세요 서로서로 예. 김정민 씨랑 강호동이랑 김 씨랑 예. 우리 경남이랑 한 바퀴 형이 뚱뚱한 것도 잘 안 보여요 야 강감 이거 강감 아닙니까? 우와 이거 진짜 제 신랍니다 신랍니다 드세요 저 띵땅 한번 볼까요? 몰라보면 어떡하냐 근데 선생님 이건 알 거예요 예 부르세요 선생님 저 우리 이거 서울에서 왔습니다 또 손 닦아야지. 흘리면서 닦이잖아. 에이, 비누로 닦아야지. 아, 이러면 닦이는 거지. 깨끗이 먹어야 되는데. 홍차 됐어, 빨리 갖고 와. 이거 빈가마서 태우면 안 돼. 이거 더 해결할 것 같아, 이거. 아니라니까. 어, 찝찝해. 먹지 마요. 아니, 배고프잖아. 야, 뭐 넣어야 돼. 왜 오라 그랬어요? 빨리 센 불에 이게 좀 갖고 와봐서 지금 나무 같은 걸 갖고 와 이런 거는 금방 아니까 화력 좋은 아니 저기... 나무를 해오라고? 아니 옆에 가봐 옆에 나무 저쪽 가봐 저쪽 뒤에 있잖아 막 나무 같은 거 꺾어서 와 저기 뒤에 쭉 가봐 그래 그쪽에 봐 나무 있잖아 아니 이거 경계 표시하는 거 아닌가? 무슨 경계 표시를 해라 아니 그거 감다는 거고 지금 나도 살림이 풀라네 거예요. 네, 어. 선생님 저 우리 그 서울에서 왔습니다. 아이고 너무 반갑다. 웬일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세상에. 어머 너무 환영해 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반갑다. 예 일단 들어갈까요? 예. 들어오세요. 예. 아니지 아이고 아이고 반가워라 예. 진짜 반갑네 지금 뭐 TV 보고 그냥 이제 주무시려고 구경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에 1박 2일 들었다 해가지고 진짜 우리가 예. 옛날에 마마 강호동 시험 나왔다 카마 우리 아들 셋 영감할마 텔레비 들어갈 기세다 땀이 무슨 다음에 바짝바짝 날려서 아 시험 질까봐 어 질까봐 예 아이고 그냥 얼마나
하나 애를 쓰라고. 그래. 우리가 근데 지금 우리 인사를 드리는 게 우리 우리 칠봉주진의 칠봉주에서 하거든요. 그 이제 누구 있다 해가지고 네. 오늘 저녁에 촬영을 하고 근데 아침 되면 농사일이 많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농사일 도와주려고 농농사 하세요? 농농사 반농사 많지. 아 지금 하세요? 아 잘 됐네. 여섯 명 중에 누가 제일 일 잘할 것 같아요? 여섯 명 중에 아니 인물이 누가 제일 낫습니까? 잘생긴 거. 예 아버지가 한 번 딱 들고 있어. 예 다 잘생겼지. 여섯 명 중에 한 명만. 아 이걸 또 손가락 찍고 있어. 아 장동민. 예? 아 여기 아 여기 김씨. 김씨. 예 그래 네. 이름이. 예. 뒤에, 뒤에 김씨 말고 그렇게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그렇지 뭐 김종민이 종민이라도. 맞아 맞아 맞아. 여기 있잖아 이렇게 이거 가져오면 되지. 아니 그거 형 농사 지을 때 이렇게 세워놓는 그런 건데. 아니야 버린 거야.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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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뭘 해봐. 이래 태워보자. 다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이상한데 좀? 그래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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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리고 얼른 알았지 모여서 야 좋다 이래 이런 거 있어야 된다고 그래 이런 걸 갖고 라넌 뭐야 아 이거 쓰는 거라니까 이거 봐봐 형 밑에를 이렇게 해놨다면은 땅에다 꽂아갖고 경기를 해놓은 건데 나무 좀 이상해 잠깐만 이게 이거 농사 짓는 거 같은데 이거 남의 생활사를 다 태우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아 이거 할머니한테 고생하시는 거? 이거 뭐야 이거 대나무 아니야? 아니 이거 고추대로 쓰는 건데 이 고추대로 왜 갖고 왔어? 뭐야? 이거는 고추대로 쓰는 거 아니야 이거? 이게 두절이네요. 이런 거는 괜찮은데 이거는 고추대 아니야 이거? 방금 이거. 방금 넣은 것도 이거 중에 하나야. 좋다. 맞다 맞다. 대체 지금 여차피 없으니까 모자나 태우는 거니까. 야, 야, 야 이거 지원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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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갖고 와봐. 그래. 이게 원래 불 처음에 지필 때 쓰는 건데 이걸 다 넣으면 되는 거야 통째로? 끊어. 형. 와. 네. 안 끊어져. 끊어져. 미친 듯이 할 거라고. 좋아, 좋아. 막혀, 막혀. 이거 오래 탈 거 아니에요. 훅. 이거 받침대 아니냐? 아니야. 일단 대화, 일단 대화. 그래요. 일단 먹어. 아, 이거 봐, 이거 김 나는 거 봐, 밥에 벌써. 형, 밥. 그거 이거 어떻게 해? 안 튼 거 같아. 안에 깨 있는 거 같아. 잠깐만. 냄새가 막 고소한 게 튼 거야? 이거 깨 있는 것 같아. 지금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연결하면 병원에 있는 고소해. 아 진짜 진짜 잔치야 잔치 지금. 야 이거 못해. 난 몰라 지원이 형. 지원이 형 몰라 나 몰라. 나 지원이 형이야. 어? 어? 잡고 있어. 나 이거. 형, 나 지금 지원이 형. 나 혼자 가야 돼. 다 태워서 흔적을 없애자 그냥. 어? 아니 안 되는데요? 호초야 나무가 필요해 이런 거보다 이제. 여기 가요. 이게 못 있어. 못 있으면 이거 진짜 지탈하고 있는 기둥이라는 얘기잖아. 아니 못이 없었는데 이게 못이 있지? 이거 괜찮겠어? 이게 뭐야? 너는 이 집 일부분. 이게 뭐 쓰는 거 같은데 못 받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랑 별 다를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어디 뭐 받쳐놨던 건데 지금 이게 여기 받쳐놨던 거야. 아 이거랑 생긴 게 별 다른 게 없어.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진짜. 오늘 아침에 천식 것 같은데? 아니 집 기둥이 어디 봅니다. 이거는 이거는 이건 뭐였지? 안 돼. 빨리 치는 거 같은데? 안 쓰시는 거야? 형. 이게 잘 탈 것 같은데? 형, 안 쓰시는 거야? 여기 있었어? 여기 있어? 여기 들어가셨다니까? 진짜. 아, 그럼 이거.
원래 시골 장작이 이렇지 않은데. 집집도 짓는 거 구조물이 자꾸 나오네. 시골에 원래 이런 게 아닌데. 다 바꾸는 게 보니까 이런 거 다 틀대네. 이렇게 안 넘어가라고. 그치? 이거잖아 지금 이런 것도. 그래 이거 받침대 아니야. 꽤 받침대. 봐봐 너 이거 네가 들고 온 거랑 이거랑 다른 게 뭐 있는 게. 점점 커져 이제. 아 여기 이렇게 흙을 내리지 말라고 받쳐놓은 거 아니야. 밥에다가 불러 자고 때문 없잖아. 밥에다가 불러 자고 때문 없잖아. 김치, 김치 꺼내볼까? 어, 야, 김치 양념어. 저 밥 좀 먹을라나? 예? 이거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 이거 좋아하는데. 예. 잡숴봐. 아 나 지금은 매운 거 안 먹나? 왜 안 먹어 먹지. 이게 밥 없지. 청양 고추거든. 근데 봐. 고추 괜찮아요? 그때 악몽이 있을 텐데. 맛있어요? 맵나. 맛있어요? 아니 나 맛있어. 진짜. 네 아직 안 매워. 안 매워요. 청양 고추인데 이렇게 다른 해니까 조금 뭐 우리 정도. 매콤한 정도. 조금 매콤한데 이게. 진짜. 아. 맵나. 좀 더 넣을까. 밥 조금 이거 좀 먹게 조금만 밥 조금만. 어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근데 처음에 올라오자 이게 바로 올라오면 맛없는 거고 처음. 한국 때문에 다 먹을까. 아 맛있다. 아닌데. 아. 소소히 올라와야 진짜 맛있는 거예요. 나 먹을게. 나 정이 없어서 내놔. 들어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여기 이렇게 흘러내리지 말라고 받쳐놓은 거 아니야. 밥에다가 불러 자고 때문 없잖아. 김낼 때 그만 떼야 돼요? 다 틀어. 아 형! 아니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걸 계속 갖고 오라 그래. 김나면은 되는 거예요 어머니? 김나면 밥 되지 그래. 누룽지 만들려고요. 누룽지 만들려고요. 누룽지? 네. 아니 누룽지도 조금이지 뭐 다 누룽지 아니지 형. 그래서 누룽지를 다 하고 밥을 다 놨고. 아 지금 이 김나면 밥 되는 거죠? 더 이상 불 안 넣어도 되죠 이제? 밥 김나마. 네. 저 불로 꺼야. 아 불 빼야 된다고요? 김나면? 어 형 불. 꺼져야 되지. 물 부어버리면 되죠? 안돼. 남자고 먹었으니까 하지마. 불을 꺼야 된대잖아. 아 입을 거. 꺼내가 꺼야지. 야 이거 정도만 하면 됐다. 아니 그 꺼내. 이거 꺼내요? 안 된다. 그거 안 돼. 저도 꺼내. 그 꺼내시면 하나씩 것 같은데. 저걸 꺼내. 난 다 꺼내. 빨리 꺼내. 이건 왜? 해먹어봤으면 와 모르나. 아 소리가 나고 그 맛이. 저 지금 누룽지가 되면 웃겨 먹으려고. 아이고 때리지 마세요 어머님. 하나 저 뒤에. 아 그만 드시고. 잠시 이제 어머니 눈물을 보실 수 있어요. 왜 나를 다 죽구나. 이제 입원하라 그러면 김이나 형님 계속 계셔야죠. 어머니 계속 계셔야지. 내가 감자 먹었지. 이제 저러나. 해봐. 기분은 못 받쳐서. 어머니 그 김이 나면은 어 김이나 밥이 너무 샀나 봐라. 그럼 불 빼야 된다고요? 밥이 너무 샀는데는 불 안 빼야 돼. 아 배고 불씨로만 잔잔하게? 안 빼야 돼. 대화 안 돼. 어 다 엄청네. 잠깐 열어봐요. 한번 열어봐야 되나 지금? 열면 안 돼. 말하고 열어. 아니 이거는지 안 이거는지 어떻게 알아? 너 왜 물어 또? 좀 봐야죠 어머니. 왜 물어? 저를 묻는데 지금. 여기 가서 놔두면 이제 밥 된다. 많이 놔두라. 생기도 말고. 밥이 언제 되는지는 저희가 어떻게 완성된 건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밥이 저거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 이제 좀 있다가 좀 돌보들라. 좀 있다가. 뭐 표시가 나요? 밥이 퍼질라 퍼질라 열 보면 돼. 조금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언제쯤 숙제를 남겨주시고 이리 떠나시나요?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한방
사람이 왜 장가 갔나? 어, 매워. 어떻게 된 거냐면요?